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구로 테라리움을 만들었었던 예전 영상이 있었죠. 여기를 잠깐 보고 주실래요? 네. 예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예쁘긴 예뻤었던 것 같아요. 다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 쉽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되게 따라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약간 그림의 떡 같은 약간 그런 불쾌한 기분은 안 들으셨겠지만 약간 좀 아쉬운 기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제가 정말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고 정말 아름답고 저번보다 이쁘게 더 만들기 위한 노력을 좀 구상을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집에 이렇게 예쁜 거 하나씩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쉬운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물은 전구입니다. 미리 이렇게 뒤를 다 추출을 미리 해놨어요. 어차피 저번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필라멘트들이랑 유리를 좀 제거하는 방법을 먼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전을 위한, 네, 우리의 장갑님. 이거는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평평한 나무 같은 것도 있으면 좋습니다. 어디서 구매했냐면 동대문 시장에 그 수족관이 있잖아요. 수족관 거리를 가시면은 여기에다가 모스라고 이끼 같은 거를 활착시키기 위해서 납작하게 깎아놓은 나무 토막들이 많아요. 이런 거는 거의 1,000원도 안 하고 그냥 이것저것 샀을 때 그냥 껴주는 그런 정도? 네,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탠드 역할이 하게 될지도 모르는, 네, 옷걸이. 그리고 옷걸이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벤치가 필요하고요. 네, 자 같은 거 있으면 좋고. 그리고 기타 칼이랑 저번 해외 직구에서, 네, 해외 직구를 해가지고 구매한 집게입니다. 엄청 잘 집혀요. 봐봐. 끝에까지 가서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것. 네, 그리고 이것도 자유롭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모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런 백사라고 불리는 그냥 흙바닥 있죠? 모래사장에서만 나올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고, 저번, 네, 제 어항을 꾸몄을 때 썼던 소일입니다. 네, 마리모입니다. 마리모라고 많이 알고 계시고, 일명 모스불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민물에서 사는 친구고, 세개 합쳐가지고 2,000원에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동대문 시장에서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있으나 마나 하는 애들인데, 잘 보시면은 새우가 뛰노는 게 보이실 겁니다. 보이나? 네,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네, 되게 작은 새우들을 좀 준비했어요. 혹시라도 테라리움에서 이제 생물들이 살게 되면 이제 비바리움으로 이렇게 승급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노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기타 안쪽에 꾸밀 만한 뭐 여러 가지를 뭐 편하게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을 먼저 좀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도록 하죠. 이야! 야, 이거 손 진짜 아프다, 이거. 전구에 구경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이게 고정 구경이었고 25 정도였나? 네, 26이죠. 근데 나사 산 안쪽을 측정을 하게 되면 24에서 뭐 25, 뭐 이쯤 될 겁니다. 둘레 25 정도 되는 친구에다가 땡땡 굴어가지고 약간의 이렇게 스크류 모양으로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 녀석 괜찮나? 이건 20, 이제 조금 부족하네요. 0.5mm 정도가. 얘는, 얘가 딱 25다. 네, 그러면은 이 녀석을 몸에다가 이 친구를 열심히 감아보도록 하죠. 네. 으차. 네, 이쪽에 딱 껴가지고 돌아가네요. 이렇게 해서 여유 있게 좀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이 정도만 할까요? 한세 바퀴 정도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제 녀석이 껴진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짜자잔. 아주 잘 들어가. 완전 소켓 같은데요? 불 바로 켜질 것 같은 기분이야. 여기서 이런 식으로 휘는 거 말고 여기서 수직으로 쫙 내려오게 한번 휘어줍니다. 이렇게 이쪽을 잡고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주세요. 힘을 잘못 주시다가 전구에다가 이런 식으로 잡고 하시면 전구가 깨져가지고 손을 다칠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 수직이 됐죠? 네, 이렇게 한번 해주신 다음에 녀석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내려줬죠? 네,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내려와 있는 것보다는 약간 이 전구의 굴곡에 맞춰서 이렇게 같이 휘어주는 게좀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너무 뒤로 가 있으니까 녀석을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제 모양이 좀 잡힌 것 같죠? 한번 이렇게 예쁘게 해봅니다. 오우, 야, 모양 잡힌 것 같아, 벌써. 네, 벌써 반은 완성한 기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봐도 솔직히 예쁘네. 하하. 정말 매직이구만. 네, 이 안쪽에다가 글루건을 짜놓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아. 이렇게 해서 한 번만 꾹, 두번 꾹, 오우, 비단 온다. 네, 여기다가 자식을 확 꽂아버립니다. 그렇죠. 자, 이제 바닥에 모래를 깔 차례입니다. 모래를 넣는 방법은 그냥 종이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자, 깔때기 모양으로 한번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에다가 꽂아 넣어 주세요. 여기다가 저희 검정색 소일도 깔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깔지는 말아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이물질이 있으면 이렇게 닦으면은 여기가 다 깨끗이 닦이거든요. 그런 거좀 참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여기다 소일을 담아야 되는데 모래를 약간 촉촉하게 해주는 게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그런 팁을 줬었죠. 네, 주사기에다가 물을 좀 넣고 오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일반 물보다는 이렇게 수질이 약간 좀 정화가 되어 있는 염소 같은 게다 날아가 있는 상태의 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주사기에, 아니, 전구에 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줌을 싸고 있구만. 쉬. 이렇게 하고 이따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약간 찰랑찰랑하게 됐죠? 불이 너무 많나? 네. 이 정도 찰랑찰랑하게 수준을 딱 해주세요. 그 다음에 소일을 부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조심히 넣어볼게요. 와우! 와우! 다 쏟아버리네. 네, 이렇게 살짝 흔들어가지고 위층과 아래층은 섞이지 않을 정도로 좀 너무 세게 흔들지 마세요. 네, 약간 평탄화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살살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마저 채워놓도록 하죠. 물은 아까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할게요. 벽면에 좀 약간 분진이 있으니까. 저번 물고기 영상처럼 물살을 너무 세게 하면은 저기 분진이 날아다니게 되니까 조심하셔가지고 천천히 넣도록 할게요. 네, 이쯤을 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수위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저번 영상처럼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이거는 기포가 다 올라오면 물이 다시 이렇게 기포가 없이 깨끗하게 지게 될 겁니다. 이 친구부터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스볼. 우리나라한테는 약간 뭐지? 마리모라고도 많이 유명하죠. 죽어라! 얘가 약간 스펀지 같이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꽉 짜준 다음에 안에다가 쏙 넣도록 하겠습니다. 쏙. 오케이. 와우. 이번엔 안쪽에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데코레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나뭇가지는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산호 같은 애들이 이렇게 됐나 봐요. 하여튼 좀 약간 모양이 안 예쁜 잔가지들은 좀 잘라내도록 할게요. 이런 애들은 좀안 예쁘게 자랐네요. 얘네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접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 얘도 좀 잘라야 되는 게 좋겠네요. 좋았어. 이렇게만 들어가도 완전 예쁜데. 살짝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물에 불으면 좀 물렁물렁해질까? 일단 물에 좀 담가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에 넣어놨고요. 돌 같은 것도 하나 넣어놓는 게 이쁠 것 같아요. 자, 저번에 버리지 않고 잘 모셔둔 돌들입니다. 어느 사이즈가 이 안에 들어가려나? 이거 너무 커. 이런 거 들어가면 정말 예쁠 텐데.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아니야, 이게 바닥이 흑색이기 때문에 약간 밝은색 계열의 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얘는 후보 들어가나? 근데 들어도 안 갑니다, 어차피.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쁠 것 같은데? 자, 투입. 오케이. 오,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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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어떡해, 어떡해. 자, 네 자리란다. 옆에 소일들을 좀 진정시켜주고요. 하나만 더 넣도록 하죠. 이거 과해도 안 좋은 거거든요. 너무, 뭔 데코레이션이 밀집해 있어도 미관을 해치는 법입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 좀 부러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콜. 한, 오. 오! 아! 자, 녀석도 포지션을 한번 잡아주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얘는 오른쪽 끝에 푹 집어넣도록 할게요. 우리 마리모찡은 아무 데나 가 있으랴. 이런 자유로운 영혼 같은 이라고. 자, 오, 야, 예뻐. 어떡해? 세상에. 네, 이거 모양이 참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부러질 것 같아. 이거 하나도 안 풀렸어. 끓는 물에 넣어야 되나? 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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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지나? 아니 아니 아니, 약간 탄성이 약간 있어요. 야, 이것만 넣으면 진짜 예쁠 텐데. 오케이, 얘는 접었고 S자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반대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오, 야야 되게 부러졌어. 어디서 온다. 미안하다. 그래, 진정하고. 어디서 걸렸니? 들어갔어! 예스! We'll laugh! 아, 이거 대박. 이거 못 넣을 줄 알았는데. 이야, 신난다. 야, 근데 좀 이제 펴져야 될 텐데. 야, 이제 펴도 돼. 우리가 만약에 정면을 이쪽으로 친다 하면은 얘를 뒤쪽에 약간 병풍 스타일로, 오빤 병풍 스타일! 맨 뒤로 가는 게 좋겠죠? 야, 원근법. 야, 물이 차니까 이게 볼록 렌즈 역할이 돼가지고 얘네들 위치가 잘안 보여요. 이걸 좀 돌려야 될것 같아. 오케이, 이렇게 와서 이쪽에다가 푹 고정을 시켜줍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세상에. 네, 이 안에 지금 새우가 보이십니까? 야, 새우가 앞장선다. 이거 살짝 기울여가지고 이대로, 어디 가니?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야, 이게 바로 표면 장력의 힘입니다. 오케이, 성공! 네, 님들 성공했어요. 자,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하지. 돌아다니는 새우가 보이십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오늘의 프로젝트는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코레이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와인잔에다가 또 이런 식으로 예쁜 테라리움 만드는 영상을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호우!